진짜 네. 황당한 게 그 내용이 이천수가 돈 받고 공천을 했다. 이걸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. 김대남 전 비서관 변호인 측에서 준비 서면을 네. 어제 하루에만 6차례를 냈어요. 추가 서면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도를 막고 싶었나 봐요. 어제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라.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. 이런 네네네네. 내용을. 근데 내용을 봤더니 황당한 내용인 게 김대남 비서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보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. 저희는 다 본 다음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당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. 그러니까는 보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그걸 우리가 보도하고 싶어도 보도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. 근데 저쪽 반응은 뭐냐면 아니 했을 것이다. 하지 말아라. 꼭 해야겠는데 그 이야기를. 아니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? 네. 진짜 황당한 게 그 내용이 이철규가 돈 받고 공천을 했다. 이걸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. 이철규가 네, 돈 네. 받고 공천 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근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거 사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. 그렇죠. 네. 네. 이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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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실제로 이명수 기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네. 자기는 이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렇죠. 네.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네. 네. 수사를 해야 되네. 이거를 재판부에 이러고 냈어요. 네. 이거 네 내용을 보도하면 안 된다고. 저희는 그런 얘기 한적 없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그러면 하는데도 안심을 못하고 계속 이러면서 계속 6차례 추가 서면을 내면서 보도하지 말라고. 네. 네.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.